허한 마음에 이렇게 호다닥 뒤에 비키게 되었습니다.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사실 이제 버튼을 내면서 약간의 뭐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한백일을 못했다. 아니면 뭐 운 좋게 어떻게 했는데 한 초밖에 못했다. 방탄소년단 한 학생에 이제 또 시작됐네. 역시 이제 뭐 나이가 들었네. 아 나이 드니까 애들 열심히 쉬어야 돼. 야 사업으로 와 치료비 어떡하냐 이거 진짜 시원하게 한 소절 불러 제대로 부르고 싶다 그래야 우리 앨범들도 다 봤잖아. 아, 네. 진짜 크게 나왔어. 야 보셨어요 앨범? 아직 못 봤지. 아 죄송합니다. 아 저희가 미리 봤거든요. 아니 근데 왜? 야 이거 아니면 놀리고 그래. 아 죄송합니다. 우리 앨범을 열었는데 거기 안에 그 뭐지? 아 앨범 너무 비장시잖아. 별거 아닌데 뭐 뭔데? 나도 몰라 뭔데? 아니 앨범 제 생각 아니 그거 뭐 CD 들어있다고. 아 CD에 아 CD 이쁘더라. 앨범 잘 나왔어 진짜. 아미 분들 뭐라노? 자 뭐라카노? 민용기 나랑 같이 나갈래? 자 민용기 잠깐만 같이 같이 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? 야 여기 먼저 나가 용기 marry me. 버터 이행시입니다. 버릇처럼 오르는 빌보드 터 터무니없는 욕심이 아닌 팩트 그 자체. 오 버! 버텨라! 터! 터진다! 곧 우리의 컴백이! 아무튼 오늘은 정말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도 기분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 서울말 꼭! 서울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. 저도 다 해요. 하는데 더 편해서 그런 거예요.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읊어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버터! 어딘데?